진해 마천 주물단지의 대체 단지로 추진되고 있는 밀양 하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행정행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주변 농지보다 1, 20m 높게 조성되고 있는 한 공사장.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밀양 하남 일반 산업 단지입니다. 40여 개 입주 예정 업체 가운데 20여 곳은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진해 마천 주물 단지에서 옮겨갈 예정입니다. 산단 주변은 밀양의 특산물을 생산하는 하남 평야이고 하남업 소재지와도 1km 거리입니다. 주민들은 중금속 등 오염물질 날림과 오폐수 배출, 악취가 우려되는 주물 공장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의무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임야의 나무 이식과 산단 테두리의 3m 이상 언덕 조성 등 환경영향 평가 협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깎아내야 하는 토사량을 80만 세제곱미터나 줄이는 설계 변경을 경상남도가 승인해 시행자에게 이득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삼한시대 때 만든 것으로 추측되는 문화재인 이곳 수산재와 산업단지에 그리는 130여 미대에 불과해 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 조례는 문화재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건설 공사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하남 산단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감찰을 하겠습니다. 밀양 수산재하고 그 근거리에서 허가 나게 된 경위까지 다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행자 측은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기 오염이나 이런 것을 저감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용역을 해놓은 상태고. 주민들이 환경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